해달래. 문화재 선생님이시라면 한양구스 소개 살짝 해주세요. 어? 한양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선시대나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사대문 안에서 행해졌던 그렇죠. 곳이에요. 그러니까 서울굿은 양방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17세기, 18세기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 굿이라는 게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북굿, 한양굿, 시킨굿, 우리가 강원도굿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굿마다 특색은 다 있어요. 근데 한양굿은 양반들, 귀족들, 벼슬했던 사람들이 굿을 했죠. 그들은 재를 올리고 굿을 했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북굿은 전쟁터에 나가서 굿을 전쟁터에 때 많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또 이북굿은 좀 경쾌하죠. 그리고 되게 가격하다고 보면 되고 한양굿은 점잖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북굿은 많이 뛰는 굿이에요. 그러면 한양굿은 어떡하냐? 넌출, 넌출, 넌출 리듬을 조금 타는 굿이에요. 그래서 궁한굿이에요. 우리 왕 앞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춤사위? 특별한 춤사위? 뭐 우리는 이런 게 있죠. 양팔을 벌립니다. 또 안아드립니다. 이렇게 감습니다.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춤에 이 한양굿의 틀 안에 춤이 있습니다. 이북굿 같은 경우는 춤을 추다 청배 신령님을 청배를 하고 춤을 추다가 막 매물 돈다고 하잖아요. 그 매물 도는 것들이 많고 한양굿은 매물 돌기보다 점잖게 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노래나 타령이나 그렇죠. 그런 가무 위주 또 이제 공수 위주로 이렇게 해서 행해지는 굿이죠. 이북굿과 한양굿의 차이를 말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차이가 많죠. 이북 지역에서 아까 옆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쟁하는 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제 싸움을 막 해서 강렬하지요. 이북굿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합니다. 그리고 한양굿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 500년 시작하기 그 전부터도 행해져 있던 굿이기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전쟁하듯이 그렇게 싸우면서 굿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한 게 조금 그런 거고 또 강원도 굿이나 뭐 진도 시킨 굿이나 뭐 동해안 별신 굿이라든지 그러면 지역마다의 그 특성인 거지 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렇게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어요. 그렇죠.